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오늘은 과거의 대제전 보스전을 앞두고 있는데, 일단 지난번에 보물 상자를 3개를 먹을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기로 했어요. 돌아가기가 더 귀찮으니까요. 자, 문양을 맞춰야 되는데, 이렇게 돌리면 맞겠네요. 한 번에 됐습니다. 한 번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열쇠를 넣고 문이 열렸네요. 마지막 불꽃을 앞두고 있는데, 그라함이었나?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야! 시간에는 어딘지 알아도 못 갈 텐데. 아닌가요? 뭐지? 아기언이었던 걸 몰랐던 걸. 또 칼 뺏기는 건가요? 칼을 잡고. 다 잡혀. 너를 좀 죽어서
하지. 바닥. 대회전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.
발을 하나 예. 놓치겠습니다. 드디어. 열심히 칼질했더니 숨이 차네요. 마족장이 보스전. 예스 주려. 설마 보스전을 또 하진 않겠죠?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다음 목적지는 그 봉인된 신전인데, 아이고 자장을 눌렀네. 일단 화산 정상을 떠나서 돌아가야 되겠죠. 하늘로 가겠습니다. 땅입구가 있는데 신전 뒤로 가죠.
자, 천천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. 숲으로 왔네. 방향을 잘못 봤어요. 어쩐지 올라가는 게 없었는데.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. 나비가 목적이 가기보다는 여기 오 장수벌레 이미 있는 거였습니다. 신의 벽이라고 하네요. 화살처럼 보이나요? 그냥 대각선인데. 오! 화살이 나왔습니다. 이 아저씨는 아이템 주는 걸 못 봤어요. 봉인된 몬스터가 나오나 봅니다.
이제 또 괴물이 튀어나오겠죠. 기억하는 것 같아요.
하려고 온통 벅치기를 합니다. 요정이 있습니까? 이제 발가락을 해서 올라갈 데가 없어서 팔을 안 쓰는 거 봐요. 아유 왜 그거 다 야야야 아우 진짜 모험인 요정을 다 쓰네요. 요정을 다시 얻으면 되니까. 이게 또 문제네요. 뒤로 돌아가야 돼요. 심장이 쫄깃쫄깃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번에 실패한다. 게임 오버인 거거든요. 터트리다. 끝나는 상황인 거죠. 그래도 뭐 다행히 성공을 해서 다시 봉인이 되네요. 근데 마스터 소드가 퇴마의 검인데 퇴마에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닌가. 그냥 봉인만 시키네요. 다 썼어요. 뭐 따라 그래야 되나? 자, 봉인에 성공했고요. 하트가 없어서 죽을까봐 하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있어서 더 힘든 미션이죠. 저 위에 뭐가 있나? 폭탄이 있네요. 폭탄 수급이 나죠.
요. 요. 자, 다 채웠고요. 오이탈이었는데 오이탈이를 다 레일로 바꿔놨어요. 어,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. 어, 이쪽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지? 필로네의 숲이네요. 요쪽에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장치 구경하고 가고 있습니다. 폭탄이 좀 크긴 하네요. 헐, 폭탄이 터졌어. 있었습니다. 위력은 모르겠습니다. 아까 뭐 괴물 잡는 거 보면 엄청 센 것 같네. 저기 있다. 일단 봉인도 했고 단상에 올라가서 과거로 가는 건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. 또 뭐 이벤트 나올 것 같은데. 여기서도 이벤트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